일단은 여기 수술은 필요할 것 같아요. 3, 4, 5번에 가막 수술하고 나이가 뭐 80세면 두 번, 세 번 수술할 수는 없는 거니까. 커졌네. 네, 아버님의 검사 결과가 궁금해지는데요. 많이 안 좋으신 거 같아요. 내려가는 게 그 신경이 내려가는 길이에요. 내려가다가 여기 봐보세요. 길이 막혔죠. 여기 막혔어요. 다리 저리고 아픈 거, 그 신경 눌리는 거, 협착증이라는 거 하나. 뒤에 있는 근육이 다 죽은 게 또 하나. 또 무릎도 지금 다 총 다 못 피는 것 때문에 이거를 보상하려고 허리의 각도가 또 틀어진 게 하나. 그러니까 총 세 가지 병이 지금 동시에 있는 거거든요. 네. 그럼 이게 시술이라고? 아니요, 이거는 시술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. 수술 단계로 가야 돼요. 수술 중에서도 정말 상급 치료를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. 이제는 이제 네, 수술을 받아야 할 만큼 아버님의 허리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했는데요. 답을 찾아야 돼요. 예상치 못한 결과에 걱정이 앞서는 두 분입니다. 걱정되시죠? 감기 가서 감기는 못하고 이제 닭 먹으라고. 왜 어머니 가셔야 돼요? 가고지 핑계. 아니 가고지 핑계 아니고 집이 지금 엉망이잖아. 설거지도 아니고. 내일은 이미 수술이 됐어. 우리 부모님들이 늘 그렇듯 당신 건강보다 집안 살림부터 챙기십니다. 우리 아버님, 네, 수고하셨어요? 네, 앉으시죠. 네, 아이고. 긴장되시죠? 긴장되죠. 네. 수술하고 하면 걸을 수 있을까? 아예. 한 기대. 희망을 가지셔야죠. 네. 네. 주름이 땡겨보고 걸을 수 있을까? 네. 이건 기대지. 수술 들어가시 전에 좀 기운 좀 내시라고 제가 손녀따님이랑 통화 한번 하려고요.